자, d b 금융투자 김현겸 과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증권회사 직원인데, 예? 네? 그것도 영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예, 네, 제가 2007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예. 네. 입사한 지 이제 14년 차. 예. 네. 제가 이제 면접 볼때 지수가 음. 2000을 처음 넘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75만 원 네. 한다라고 했을 때였거든요. 물론 75만 액면, 원, 그렇죠. 액면, 액면 기준이죠. 두날 전이니까 지금은 뭐 얼마예요? 지금 뭐한300 몇십만 원 되는 거 아니지? 지금? 그렇죠. 지금 네. 훨씬 삼성전자는 음. 거의 네 다섯 배가량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거기보다 지수는 사실 제가 입사 기준으로는 한600 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한30%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굉장한 많은 일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야 좀 10년이 네. 넘게 일했는데 이제야 정말 <laughs> 좀 제대로 된 장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정리를 해볼까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꼭그 업계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 하십시오. 증권의 네, 네. 사장도 하시고.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정리해 보죠. 네. 네,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의 이제 양원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는 0.53%, 코스닥은 0.38%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시장의 상승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연말을 쇼핑 기대감. 음.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죠. 있죠. 죠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면서 이 쇼핑 아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더 중요한 점은 장 막판이었죠. 어, 자넷 옐런전 연준 의장이 재무 장관에 이제 지명이 됐다. 지명이 됐다. 라는 예. 그런 뉴스 소식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음.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무 장관 이번에 되시면 또 여자로서 처음 처음이고. 되신 분인데 연준 의장도 처음이었고 맞습니다. 연준 의 연준 장도 처음이었고 재무장관도 처음인데 그 전에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빌 클린턴 정부 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세개 어떻게 보면 뭐 축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리, 네,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네. 모두 이제 여러에서 다 이제 정상을 차지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 재무 쪽으로 음. 할수 있는 그런 위치는 다 차지하신 그러네요. 그런 첫 번째, 이거는 남녀 통틀어서 네. 첫 번째 분이 될수 있다. 음. 이 부분 참 대단하신 그런 업적을 하 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승낙을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기록을 세우시는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이분이 원래는 이제 진보 성향이 강했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이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면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좋은 분은 거죠. 아니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원이 물론 이제 두석이 내년 1월에 조지아에서 이제 결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음. 뭐다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50대 50. 뭐 그렇게 되는 확률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공화당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아, 그런 분보다는 이런 또 그렇겠죠. 네. 지금 공화당 시절에 또 연준 의장도 하셨던 분이 하시는 음. 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분이 되시는 그런 뭐또 금융시장에서는 4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네. 네, 다 알고 또또 또 다소 친절한 누나 같은 그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까지 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음, 있는데요. 오늘 네. 역시 매수를 얼마 나 샀어요? 오늘 무려 7천억 원이 넘게 어리고.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네. 13거래일째입니다. 13거래일, 11월 5일 이후에 13거래일째 누적으로 7조 원 정도를 매수했어요. 야, 그럼 평균 5천억씩 샀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어이,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달로 치면은 거의 역대급이다. 음. 뭐 역대에서 두 번째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길게 2020년으로 쫙 늘리면 외국인이 안 샀거든요. 팔았죠. 네, 많이 팔았죠. 네, 20조 원을 이상을 아직도 매도해요. 마이너스예요.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기관도 역시 22조를 팔았거든요. 올해. 그럼 누가 샀을까요? 개인이 샀죠, 당연히 동학. 개미라고 하는 이 개인들이 40조 원을 올해 주식을 이제 저가에 좀 쓸어 담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고점에서 많이 사고 오히려 그때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다 받았죠 예전. 네 그런 형태들이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음. 거꾸로 개인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시세를 내주는 음. 아, 그런 모양의 수급 형태가 올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음.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좋아질 것 같다. 음. 이런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올해 두 가지의 리스크 코로나19의 리스크와 미국의 대선의 리스크가 네. 같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페러다임 변화에 수급이 변화 이 변화는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주체는 외국인이다 뭐 모든 하우스가 지금 내년 전망에 외국인 수급 유입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음. 상승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상승은 하는데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 뭐 2007년도에 펀드 장세일 때는 돈이 펀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펀드들이 액티브하게 많은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음.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물론 어제는 좀 패시브적인 자금이 들어왔지만 오늘 수급을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음.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 그렇죠. 좋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선택적인 그러 삼성전자를 사실 3월 달에 그 4만 원대 그 눈물에 눈물의 외국인 매도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에? 그래서 6만 원 넘어가니까 주창 사는데 네. 또 냉정하게 잘라 줘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너무 싸게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아, 그러고 보면 참그 고정관념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후들리고 그죠 당하고 맨날 고점에 사고 그죠 저점에 판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2020년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몇달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끝까지 좀 잘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준영 용과장님 덕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좋은 시황을 이렇게 전달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던 네. 거.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은 이제 미국 시장이 네. 2차전지나 전기차 쪽이 워낙에 좋잖아요. 네. 네, 테슬라가 맨날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미국의 상장한 아이고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글로벌 시장도 아홉 네, 시 하지만 음. 보시면 지금 뭐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팡 모터스 음. 이번 달에만 178%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니오 89% 상승. 아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워낙에 지금 시장이중심이 있고 그 물론 그더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죠.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워렌 버핏까지 음. 테슬라를 산다라는 소문 그이 있잖아요. 그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그 버크셔 해소웨이의 이제 운영 보고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뭐 샀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래, 싹가려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보고 지금 사고 있는 보고시, 거는, 보고시 테슬라일 가능성이 네, 많다. 네그 소문이 이제 최근에 많이 돌았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유력한 게왜냐면 워렌 버핏 옹은 사실 I T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전통 산업, 뭐 음, 철도, 음. 뭐 이런 전통의 산업들. 그데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중에 1등이 애플인데요. 그냥, 그것도 애플 적도로 사실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네. 네, 애플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예,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많이 드셨죠. 엄청 먹었죠. 예. 근데 이제 이 I T에 대한 관점을 바꾸신 게 네. 이제 최근에. 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네. 이제 그래서 지금이 지금 들어와도 아 이게 늦은 게 아니구나라는 음. 관점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진 게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음.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부분인 그러니까 글로벌리한 자금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소외된 것이 아니라 거기 중심의 하나로 지금 같이 가고 있다 발맞춰 가고 음. 있다. 이게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산업 세개만 꼽으란 이거 아니에요? 반도체, 네.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정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편입하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아니, 그면뭐저 에너지, 네, 뭐 데스, 신재생 에너지, 네. 뭐 이런 정도인데 반도체 뭐 어쨌든 디렘, 그리고 2차 전지 1등, 그 다음에 바이오는 뭐 아직 격차가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 산업의 어떤 발전 속도만 놓고 보면 그죠? 네. 아마 가장 스피디하게 따라가고 있는 유력한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우리나라가 잘하죠. 음. 네, 거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룹이 삼성 그룹인데 네. 삼성 그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셀트리온도 회사, 있고, 예,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사공장까지 이제 음. 착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4공장까지 되면 뭐 셀트리온과 함께 굉장히 큰 이제 하나의 축이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3세대의 음. 또 mRNA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음. 일단 뭐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기후환경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개최가 됐었거든요. 네. 아, 이 부분에서 이제 2035년부터 친환경차만 판매를 허용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역시 오늘 이차전지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준것 같고요. 예.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43불 중반인데 이게 최근 1년 박스권 상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뚫으냐안 뚜루냐 뚫느냐의 중대한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OPEC 플러스라고 하는 OPEC과 플러스 이 10개국, 이 원유를 생산하는 10개국이 이제 증산을 하지 않고 지금 감산 이걸 내년에도 유지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뉴스 플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과연 뚫을 건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그뚫론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종목들이 정유주 뭐 관련 정유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오르더군요. 맞습니다. 네, 강한 모습이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 준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도 난리 주식시장도 신고가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 변화에또 중심에 있는 음. 그 부분이 또 가상화폐 근데 이 가상화폐도 네, 가상화폐도 최근에 굉장히 핫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그렇군요.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아까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경비용 반영 관련해서 이슈가 나타나면서 유틸리티 관련주도 오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백신 개발이 완성 단계에 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음. 또 항공 화물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무늬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백신까지 긴급으로 이제 항공 이제 화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그 항공 화물에 대한 무늬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네. 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여행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음.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으로 BBIG에 네. 들어가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하루하루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BBIG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력한 그런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음. 섹터인데 오늘 강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이든 오늘 아침에 뉴스 플로우 중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서 네. 일단 그 정권 인수인계는 일단 응하라. 네. 네. 그렇게 트윗 날린 거가 바이든 확정.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이든 수혜주 이렇게 네. 다시 뜬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던 쉬었던 음. 이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아침에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강함을 오후에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쉽게 음.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의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음. 그 기세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으로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조금 올라올려다가 좀 주춤하는 모양이지만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어제도 이 대형주의 물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최소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주는 그 이후부터 좀 살아나지 않을까 내년 이제 초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 우리가 방어를 했지만 그래도 10억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연말 갈수록 이제 좀 매도를 하니까 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올해는 음, 또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빠르면 또 좋은 음. 종목은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이제 선취매적인 성격의 음.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일부분들이 중소형주의 강세를 이제 12월 이후부터 음. 그리고 대형주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수급이 주춤할 때부터 근데 아직까지 주춤할 분위기는 아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ETF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수급의 변화는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인버스 레버리지 음. 고버스라고 하죠 이 네. 인버스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네. 오늘 손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레버리지 네. 이 레버리지에 탔어요. 그러니까 단기 고배서 곱배서고 떼버렸구나. 네. 고배서 반대 곱으로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인버스, 그니까 하방을 너무 단기에 많이 낚아. 고버스가 레버리지로. 네. 야. 그니까그이이 이, 이거를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이 단기적인 수급의 변화는 일단 단기적인 이제 지수 좀 음.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때가 좀된것 같다라는 음. 게이 ETF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나 이 위로 가는 레버리지에서 좀 나타났다. 음. 개인들이 반대로 이제 오늘, 이제 인버스는 손졌다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개인이 그 역방향에 투자를 했다, 곧버스를 샀다, 그래서 개인이 뭐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그 계좌도 까보면요, 주식이 있어요. 아, 그렇죠. 주식의 일부, 일부가 곧버스지, 곧버스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많, 많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웃음> 글쎄, <웃음> 네. 네, 일부 이제 뭐 해치를 하거나 뭐 그런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부분들, 네. 변화가 좀 있었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음. 오늘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타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음. 그 시총 상위주들이 보통 바이오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이오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시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종목을 제가 얼마나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총 2위거든요. 음. 근데 이, 이 종목이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되면서 아 이제 진단키트는 좀 반대 개념이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상위 종목들을 좀 조정시키는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종목은 올라간 음. 종목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많아요. 네. 아, 시진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 잡았고 네.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선방했는데 지수는 부진했다 이런 느낌. 네. 네, 상승 종목이 774개였고 하락 종목이 499개였으니까요. 네 지수보다는 그래도 네. 종목별로는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분위기고 다시 코스닥의 네. 긍정적인 분위기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기후 환경 회의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히 할까요? 네그 네.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4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 예. 근데 이, 이 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건데, 음. 그 세부적인 거는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그이 전, 기료 관련돼서 압박이 있었고 반대로 어, 이제 싼 연료의 원자력은 좀 감축하고 좀 비싼 연료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한전. 네. 근데 이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음. 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의 50% 이상 반영 시키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올린다는 얘기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기료에 전이를 시키겠다. 우리가 더 이상 아, 이제 전기료에 이제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음.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4.64% 올랐군요 모호한 네. 전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2만 분이 이상 돌아와 계시네요. 역시 네. 예, 우리 김용규 원장 시황도 좋, 좋고 또 이렇게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지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사상 최고가를 예, 치고 있는 그런 시황이 여러분들의 예, 저희 방문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내일도 하시나요? 내일은 저녁? 네. 모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